PD님하고 찍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미래가 보이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제 미래가 보여요. 그런데 이 신의 길에 갈 때는 그만한 자신감 없으면 신의 길 가시면 안 돼요. 자기 죽을 날 언젠지 모르는 사람들, 이 무당길 가지 마세요. 선생님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신대림 공장. 아까 전에 한번 선생님 촬영을 했었을 때도 선생님 이런 말씀 해주셨었잖아요. 뭐 백만 무당 시대, 점점 무당이 많아지고 있다. 그 말처럼 정말 선생님과 똑같은 애동지자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에 개관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자연을 훼손 안 시키는 곳이 없잖아. 묘를 다 이장을 해서 파헤쳐서 화장을 하고, 무당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꾸 많다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건데, 저희 고모가, 저는 저희 집안의 고모가, 제 친고모가 40대 때 신을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85이세요 근데 지금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선생님이 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점사를 보러 오는 사람 중에 너 내 제자 해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근데 이 신의 길이란 건 굉장히 엄중하고요. 단호해야 되고, 내가 이 길을 갈 때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 직업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만인간을 구제중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하셔야 되는 거야. 돈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 또한, 요즘에 선생님들 또한 제자를 너무 돈으로만 보시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무당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솔직한 건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이 무당 세계에 단행되어지고 있는 나쁜 관행들을 제가 좀 끊어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내림꽃을 하면 내림꽃 비용을 내겠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 신내림꽃을 받고 나면 또 기도를 가야 된다고 또 돈을 달라 그러고, 또 손님이 안 들어오면 너 손님 안 들어오니까 뭐가 막혔다고 또 뭐 해야 된다고 돈 달라 그러고, 무슨 제자가 봉이에요. 제자가 돈 나오는 ATM기고 자판기고. 응? 저는 선생님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저는 제대로 되신 선생님들이고 제대로 된 신을 받으신 분 같으면 내 신령님한테 죄스럽고 그리고 신령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짓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짓을 하는 선생님들은 일찌감치 선생님하고 손을 단절을 하시라는 거. PD님하고 찍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미래가 보이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제 미래가 보여요.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여기 앞에 앉아있으신 분들한테도 점사 봐드리는 거고, 저는 거짓이 한 개도 없어요. 여기 와서 점사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 신의 길에 갈 때는 그만한 자신감 없으면 신의 길 가시면 안 돼요. 자기 죽을 날 언젠지 모르는 사람들, 이 무당길 가지 마세요.